지나가는 사람이 없어.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꿈티비 꾸기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직원이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이쪽은 이제 늘 보던 깸돌이 씨, 그냥 저희 까메오, 전문 프로 까메오 깸돌이, 질린 깸돌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처음 소개를 드리죠. 이제 여직원입니다. 저희 유일한 홍일점. 홍일점 여직원 브라운걸씨입니다. 직접 한번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브라운걸입니다. 자, 저는 꾹TV님의 일상 채널의 편집을 맡고 있고요. 제 브라운걸의 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. 아 정신 사나워. <사나워. 웃음> 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해주세요. 채널에 놀러 오셔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네, 저의 일상 채널을 좀 편집을 하고 계시고요. 이제 앞으로 일상 채널이 조금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. 이제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꼭 올라갈 건데. 정말요? 그때마다 이제 편집을 도와주실 거예요. 일거리 안 주시나요? 네, 제가 또 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쪽에서 이제 활약을 펼칠 수도 있어요. 또 없어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깸돌이는 이제 늘 그랬듯이 영상에 이제 가끔 까메오, 전문 프로 까메오로 까메오를 까메오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주먹질을 많이 당할 거. 네가 그렇게 크게 리액션을 하니까 내가 자꾸 널 괴롭히다고 해. 구독자님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. 아, 여러분 진짜 아파요. 아, 여러분들 이제 저 앞으로도 계속 혼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브라운걸 씨도 본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냥 두드러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배경으로다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깸돌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이쪽 깸돌이도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깸돌이가 안 보는 척하면서 댓글 다 읽습니다. 저번에 악플 보고 조금 좀 눈가가 좀 촉촉해졌다. 그냥 촉촉해져가지고. 그리고 이제 이 브라운걸 씨도 개인적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셔가지고 재밌으면은 이제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제 셋이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또 둘이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둘이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나 분위기 좋은 꾹TV. 부담스러워. 그만하자. 아우 이거 흔들렸어. 둘 설마.